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쉽게 죽진 또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삶이 일탈인데요. 목사인데 갔어. 어? 저는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머리통을 때리면서 정신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어떤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시지 않아요?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예배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네.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네.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네. 쉽게 죽진 또 못하겠어요. 차를 끌고 막 나갔던 적도 있고 바다에 혼자 간 적도 있고 진짜 진짜 용기 내서 엄마한테 얘기는 해본 적은 있거든요. 나도 우울해. 엄마도 아빠도 우울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 3일을 생으로 굶다가 눈앞에 치킨 콜라가 딱 있다. 뭐 참을 수 있나? 그거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병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못 갔다 그랬죠. 제가 그때 진짜 심했을 때 목사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못 갔어. 저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가면으로 감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도 내가 우울해서 그랬다라고 말 못해요. PK잖아요. 그럼 말 못해요. 그냥 아프다 그래.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심정을 전 너무 이해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남편에게라도 꼭 알려야 된다. 5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강제로 졸라서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순간에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이걸 저 사람이 처음 알게 되네. 그 다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가 되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오픈되니까 그 다음은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남편이랑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가면성 우울증 중증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죠. 전 제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밖에서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해요. 회사 나가서 일 못하지 않아요. 하이 펑션 우울이라 그러니까 고 기능을 하는 우울증 환자다 그래요. 우울증 환자라면 전형적으로 일을 못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전형이라서 일을 잘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처음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이건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근데 엄마가 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얘는 아파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랜데 쓰러져도 설교하다가 쓰러지랜데 절대로 이렇게 할 애가 아닌데 하고 올라온 거죠. 너 아프다며? 어디가 아파서 이 정도가 됐니? 아니 좀 약을 먹느라 어지러워서 그래. 무슨 약인데? 너 무슨 암 걸렸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좀 센 약이 먹어서 그래. 끝까지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약이냐고. 어디가 아파서? 혹은 뭐 네 남편 바람난 거야? 왜냐면 내가 아는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고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 하고 처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디까지 갔니? 묻더라고요. 죽으려고 했지. 엄마 집에서. 엄마 집 14층인. 한번 창밖을 봤지. 집에 가는 길에 엑셀을 한번 밟아봤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핸들 한번 꺾어봤지. 육교에 한번 몸을 굽혀봤지. 우리 엄마가 울면서 머리통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년아.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네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한테. 언제나 자랑이었고 대단했고 좋았거든 이 딸은. 그러다가 또 그래 너도 오죽하면 그랬겠니 또 막 혼자 울어. 그러다 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거 혼자 막 해. 그러다가 혼자 설거지를 하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요 그 뒤통수를 맞을 때요 상처받는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한테 베이비가 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철부지로 취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실망이 됐어. 기분이 참 좋대. 이게 가면을 벗는 기분이랄까요? 그때부터 제대로 벗기 시작하면서 난 이제 온 세상에 벗을 수 있겠다. 그러고서 벗은 게 제 책인 거예요. 그걸 글쓰기 치유라고 하죠. 그걸 쓰면서 제가 많이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홀가분한 겁니다. 기독교식 우울증 표현이 저 천국 언제 갈 수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 여기 허락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 이 세상 썩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뭐 주신이도 여호와 뭐 이런 거룩한 소리 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날 왜 만들었어 이 양반아. 엄청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의롭다 하거든요. 욥의 말은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왜 그를 의롭다고 할까? 그 원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와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이거 다 우울증이에요. 한나? 우울증이에요. 오랫동안 애 낳지 못했고 수십 년을 조롱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기도가요, 우울증 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저는 충분히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한 번은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양이님이 한번 바닷가에 가보는 건 다 죽어지는 경험이죠. 그 고난을 버티는 거지 막 이걸 해결해서 나 동전 뒤집듯이 뒤집어지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요, 반창고를 평생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곰겠지. 결국은 뜯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뜯으면 얼마나 아프게, 죽을 것 같이 아파. 한순간도 빠짐없이 아파요. 근데 거기다 또 약을 들이붓네. 얼마나 쓰라니까. 소독도 안 해, 드레싱도 안 해, 꼬매기도 안 해.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게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드러낸다면요, 그분이 책임지고 완전히 낫게 하실 거예요. 흔적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영광이죠.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더 이상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저는 환영하는 겁니다. 제가 우울감이 나아진 이유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뻐해주고 너 괜찮아 예뻐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도 느껴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랑 또 헤어졌어요. 아쉽다. 그래서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또 다시 뭔가 불안해요. 이렇게 사람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떠났을 때 이 무너짐은 뭐지?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엄청 극심했을 때만큼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울함이 좀 나아질 때 이렇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툭 떨어지고.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 떨어짐은 여기서 떨어짐이랑은 위치가 다른 거죠. 괜찮아. 난 다음에 또 올라갈 날이 와. 그 나를 끌어올리는 도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지 홀로 단신 괜찮아야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 인자도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희님도 그 남자 떠났지만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 동료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나를 끌어올리시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뭐가 죄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죄가 되겠죠. 그것들은 본인이 아마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수시로 제 자신을 좀 체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절차를 좀 밟아서 또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희망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살고 싶다라는 실오라기 같은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보호 관찰을 해주는 사람이 붙어줍니다. 응급실로 바로 들어와서 어디든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일단 입원하면 자살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동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을 체크하고 전화해서 주변의 도움을 꼭 청하십시오.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내가 대뜸 결혼하자고. 잘 지내 요 네 글자만 보냈거든요. 그것도 문자나 톡톡으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청년들이요 어장을 만들어.